91 배추 키우기 모종 심어놓은 지 오늘이 23일차 되는 날입니다. 옆에 생채도 심어놨더니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요것이 쌈 싸먹는 생채입니다. 자, 보시지요. 우리 김장 배추. 김장 배추 모종 정식한 지 23일째 되는 날. 배추 모종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에 오늘로 딱 심어 놓은 지 23일째 되는 배추입니다. 아직까지는 엄청 잘된것 같습니다. 저는 속이 꽉찬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심었는데 요렇게 고랑이 안 보일 정도로 이제 속이 찰라고 요렇게 되어 갑니다. 와, 고랑이 안 보일 정도로 요렇게 이제 옆으로 퍼지면서 자랍니다. 요게 제가 이제 배추를 심어 놓은 지 1차, 2차, 3차로 심어 놨습니다. 처음부터 많이 심지를 않고 조금씩 제가 심어놨는데, 요거는 하우스에다가 심어놓은 거고요. 1차로다가 심어놓은 자리입니다. 직접 제가 씨앗 뿌려서 모종 나가지고 그거 심은 거고요. 엄청도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. 제가 여기에 약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약재를 뿌려줍니다. 배추에는 보통 이제 그러니까는 배추 혹부리가 뿌리가 썩으면서 배추가 이렇게 죽는 병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무름병이나 아니면은 그런 배추에 나는 병들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약재는 쳐줬습니다. 제가 약재는 모두쌍 약으로다가 쳐줬고요. 그게 이제 혹부리 그런 것도 방지한다 그래서 제가 모두쌍약을 쳐줬습니다. 영농센터에 가니까 농협 모두쌍약이 있어갖고 그 약을 뿌려줬습니다. 그리고 생채는 정말로 이게 항상 이제 옆으로 난 거는 제가 항상 뜯어서 고기 싸먹을 때 쌈을 싸먹는데 이거는 진짜로 잘 심어놓은 것 같아요. 아삭아삭하면서 엄청도 맛있습니다. 겨울 내내 여기 하우스에서 뜯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하우스에 심어 놓은 김장 배추, 90일 배추를 심어 놓은 거. 제가 뭐 하우스에다가 심어 놓으면은 뭐 배추가 물르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조심조심 하면서 키워 봅니다. 위에다가 물 뿌리는 거는 제가 되도록이면은 안 뿌리고 요 고랑하고 살짝살짝만 뿌려줍니다. 그래서 그렇게 키우는 거고요. 오늘 영상은 23일째 되는 하우스에 배추 심어놓은 거 영상 찍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하우스 노지 배추보다 하우스에 키우기입니다. 노지 배추도 영상 보여드릴게요.